개인실에서 나오며 부드러운 조명이 집 앞 작은 정원을 밝혀주었다. 김다연은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 콘서트 투어의 현역 가왕 가수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부신 무대 순간을 즐기기 전에 다연은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공유하고 싶은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은 큰 상을 받는 것도 새 광고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이었다. 다연의 건강은 어머니를 걱정하고 골머리 썩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안정되었고 장기간의 공연 투어에 참여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이 소식은 어린 소녀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속에 밝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다연의 어머니는 항상 딸의 건강을 걱정하고 챙겨왔다. 이제 그녀는 안심할 수 있었다. 딸이 흥겨운 시간과 성공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새로운 공연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다연의 어머니는 딸이 최고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니는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딸을 가지고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어린 나이에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여한 경험은 그것을 증명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를 가지고 김다연은 새로운 여정에 들어가며 매혹적인 기분과 어떤 도전에도 준비되어 있다. 그녀의 삶은 관객들의 환호와 감동으로 계속된다. 그리고 다연의 어머니는 항상 딸을 지지하고 사랑하며 끝없이 그녀를 응원할 것이다. 국내 콘서트 투어를 통해 김다연은 우수한 공연자뿐만 아니라 수백만 관객들에게는 격려와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목소리, 연기 재능 및 열정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 공연은 다연이의 에너지와 열정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눈빛과 행복한 표정을 분명히 기억합니다.